세상에는 동그라미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들에게는 저마다 꿈이 있었죠. 맛있는 수박이 되는 꿈, 둥실둥실 풍선이 되는 꿈, 주전자가 되는 꿈까지 저마다 새롭고 멋진 것이 되고 싶었어요. 이 동그라미에게도 특별한 꿈이 있었죠. 그건 바로 홈런! 야호! 난 홈런공이 될 거야. 동그라미는 홈런공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 동그라미는 그저 평범한 야구공일 뿐이었죠. 언제쯤 홈런공이 될 수 있을까? 홈런공이 되면 예쁜 여자친구도 생기고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텐데. 언젠가 날 홈런공으로 만들어줄 멋진 친구가 나타날 거야. 하지만 공이 처음 만난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는 뚱보 아저씨였어요. 아이, 먹는 게 아니잖아. 뚱보 아저씨는 나보다 햄버거가 더 좋은 건가? 공은 외로웠어요. 아무도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정류장은 야구 경기장역, 야구 경기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야구 경기장? 여기서 내려볼까? 그때였어요. 공은 누군가 자기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걸 느꼈죠. 이거 놔. 난 네 장난감이 아니야. 놀라니까. 강아지는 동글동글한 공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지만 곰은 그런 강아지가 귀찮고 무서웠죠. 엄마야, 살려줘. 곰은 강아지가 싫어서 떼구르르 도망치고, 강아지는 신이 나서 왕왕 곰을 뒤쫓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곰과 강아지 앞에 둥글넓적한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야구공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언덕이요. 사람 머리요. 사람 머리는 둥그러니까요. 사람 두 명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애기들이요. 애기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공은요, 빨리 굴려가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강아지가 덥석 물고 있어요. 개새끼들 떼그떼그 굴려서 내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아요. 곰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아기 쌍둥이 남매였어요. 아야, 곰 살려, 곰 살려. 저런, 쌍둥이 아기들은 서로 곰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었어요. 곰을 밀치고 당기고 야구공은 몸이 찢어질 듯 아팠죠. 이제 그만, 우리 아가들 우유 먹어야지. 이건 뭐니? 이런 지저분한 공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안 돼! 공은 그만 창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공은 구르고 또 굴러서 엄마! 공은 그만 하수구로 빠져버렸죠. 하수구 안은 배고픈 쥐들로 득실거렸어요. 동그란 치즈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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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야구공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어떡해. 야구공이 너무 불쌍해요. 맞아. 맨날 도망만 다니고. 가엾어
작은 야구공은 과연 무시무시한 하수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커다란 축구공이나 농구공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야구공을 구해주면 좋을 텐데. 맞아. 우리 뽀뽀뽀 친구들이 만약에 야구공이라면 하수구를 어떻게 빠져나올래요?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굴러서 나갔을 것 같아요. 걔도 빨리 굴러요. 빨리 어떻게 굴러볼까? 지들이 그걸 치드가 아니라 야구공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로 야구공을 튀겨가지고 올렸을 것 같아요. 야구공이 볼 화수구 안에 불 있는 쪽으로 가서 힘을 내갖고 거기 불 있는 대로 불이 튕기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벽에 튕겨가지고 계속 튕기다 보면 맨 마지막에 튕겨서 사다리로 올라갈 것 같아요. 치꼬디도 튕겨서요. 지가 이렇게 갔는데요. 지가 막 달려들잖아요. 그때 야구공은 이렇게 튕겨가지고 빠져나갔어요. 하수 나가는 길에서요. 네, 텐트들이 도망쳐서요. 네, 야구공이 무서운 표정으로 하는 생쥐들이 다 도망칠 것 같아요. 와, 친구들 말대로라면 야구공이 무사히 하수구를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궁금해. 울랄라 아줌마, 야구공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 보자. 공은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렸어요. 공은 다행히 물살에 휩쓸려 하수구 밖으로 쏟아져 나왔죠. 몸도 찢기고 마음도 지친 공은 무척 슬펐어요. 친구도 하나 없이 버려진 자기 모습 때문이죠. 어? 야구공이네? 누가 여기에 버렸지? 나랑 우리 집에 가자. 자, 이렇게 닦으면 깨끗해질 거야. 소녀는 공을 깨끗하게 씻긴 후 한올한올 정성스럽게 꿰매어 주었어요. 우와! 멋진데?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우와! 잘 됐다! 우와, 드디어 야구공이 친구를 만났어. 그것도 아주 멋진 친구. 목욕도 시켜주고 정성껏 꿰매주고. 맞아. 나도 야구공처럼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뽀뽀뽀 친구들은 야구공처럼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개인기요. 곰인형이요. 시베리아 허스키랑 시추요. 친구들이요. 다 제 친구들이에요. 그날 이후 소년과 공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매일 야구 연습도 함께 했죠. 야호! 아싸!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공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소년과 공은 야구 시합에 나가게 됐어요. 우린 할 수 있어. 꼭 해내고 말 거야. 자, 간다. 마침내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소년은 야구 방망이로 있는 힘껏 공을 쳤죠. 내가 날고 있나? 난다. 날고 있어. 공은 힘껏 날아올랐어요. 날고 또 날아가는데 그만 아웃!
공은 글러브에 잡히고 말았어요. 결국 홈런공은 되지 못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야구공에게 물었어요. 넌 왜 홈런공이 되지 않았니? 그건 홈런공이 되는 것보다 네 친구로 남는 게 난 더 좋아. 야구공은 홈런공이 되어 날아가는 것보다 오래도록 소년 곁에 남아있고 싶었던 거예요.